안녕하세요. 토마토 캔디입니다. 오늘은 동그라미 두 개로 납작한 파우치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원하는 크기의 동그라미를 두 개 그려주시고 영상과 같이 원단에 표시해 주세요. 저는 세 가지 색상의 원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해 볼게요. 원의 중앙을 기준으로 원하는 넓이만큼 선을 그려주세요. 선을 그려주신 다음 표시를 해주시고 양 옆에 시접을 그려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원의 나머지 부분에도 재단선을 그려주세요. 재단할 원단 조각의 간격은 시접을 그려주는 부분으로 1.5cm 정도 띄워주세요. 작은 원 안쪽에 시접선을 그려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원단 모두 재단해 주었습니다. 접착솜은 큰 원의 절반 크기로 재단해 주시고 시접은 위에만 그려주세요. 이제 프레스 기법으로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솜은 비접착면에 작업해 주세요. 원단을 모두 연결해 주신 다음 아플리케할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아플리케할 원단은 원단 겉면에 시접 별도로 재단해 주세요.
이제 원단과 원단 사이를 퀼팅해 주세요. 퀼팅까지 해주신 다음 뒷면에 안감을 붙여주시고 남은 부분은 잘라내주세요. 이제 바이어스를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어스는 박음들로 바느질해주세요. 지퍼를 달아주신 다음 한쪽 면은 실로 감아서 고정해주세요. 테두리 부분 바이어스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분 접어주시고 박음들로 달아주세요. 손잡이를 달아주실 분들은 안쪽 바이어스 작업 시 지퍼 옆쪽에 고리를 달아주세요.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파우치를 반을 접어 테두리를 공구르기로 연결해주세요. 납작한 파우치가 완성되었습니다. 장미 모양 장식은 퀼트 장미 만들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 파우치는 마지막 과정에서 시접을 안쪽에서 마감해준 모양입니다. 제작하시는데 참고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토마토 캔디였습니다.